안녕하세요. 상을모입니다. 자, 오징어. 이거는 생물을 샀는데요. 다리는 따로 다른 요리해 먹고 오늘은 몸통만 쓸게요. 오징어는 저는 이렇게 4마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껍질을 한번 벗겨서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껍질을 벗길 때는요. 이렇게 키친 타월을 가지고 벗길게요. 자, 이 끝은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이거를 잡고요. 맨손으로 하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월을 잡고 껍질과 살코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껍질을 제거해내면 됩니다. 껍질 벗긴 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키친타월로 물기를 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 썰어 주는데요. 채 썰어 준 다음에 소금에 일단 절여서 냉장고에 좀 며칠 뒀다가요. 그 다음에 양념하려고요. 오징어를요 이렇게 다 썰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소금을 좀 넣어서 좀 그냥 무쳐서 냉장고 좀 넣어둘게요. 자, 이렇게 소금을요. 양이 많지 않거든요. 오징어 4마리라 해도 큰 게 아니라서 양이 안 많아요. 여기다 소금을요 전 이렇게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며칠 냉장고 안에서 숙성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 젓갈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올리고당입니다. 반 소주잔이고요. 스푼으로는 하나, 자, 두 개 하고 감칠맛도 좀 내줘야 하니까 참치 있으시면 참치 한 스푼 써주시고요. 한 스푼요. 그리고 이제 고운 고춧가루를 쓰면 되는데 고운 고춧가루 없으시면 믹서기에 좀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면은 좀 고와지거든요. 밥수저로요 4스푼을 여기다가 넣고 갈았습니다. 넣을게요. 4스푼입니다. 자, 좀 빡빡하게 됐죠. 여기다가 마늘 한 줌을요. 13쪽 정도 되거든요. 마늘은 좀 굵게 다질게요. 고춧가루가 매울 경우에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안 매울 경우에는요 청양고추도 좀 몇 개 다져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을 조금 굵직하게 좀 다져주겠습니다. 이게 냉동시켰던 청양고추거든요. 아니면 청양고춧가루나 매운 고춧가루 있으면 좀 쓰시면 좋아요. 굵직하게 썰어 넣을게요. 한 3일 정도 절여서 넣어놨거든요. 물을 넣고요. 한 번만 헹궈줄게요. 여기다 소금 물기를 좀 빼버리고 넣을게요. 소금기를 좀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요. 조금 더 숙성시킬게요. 일단 그릇에다 다시 담고요. 냉장고 안에서 더 숙성시키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서요.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냉장고에 하루나 한 이틀 정도만 더 놔뒀다가요. 맛이 들면 그냥 드시면 돼요. 간이 배이거나 하면 되거든요. 자, 올리고당을 한 스푼 더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징어 젓갈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젓갈을요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위로요 이렇게 잘게 좀 잘라줄게요. 날치알입니다. 날치알을 좀 사서 좀 섞어주시면요 오징어 젓갈 지겨울 때 드시면 날치알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날치알이나 또 청어알 있으시면 청어알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젓갈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맛있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여기다 조금 더 써주셔도 돼요.